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황신혜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작가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동양자수 보제네와 한국 한복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황신혜입니다. 네, 작가님, 물론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동양자수는 언제 비롯되었고 동양자수가 특히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수의 역사는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특히 자수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는데요. 전통자수는 옷감, 헝겊, 가죽 등 바탕에 여러 가지 색실로 무늬를 수를 놓아 장식하는 공예 미술품입니다. 아니, 그러면 동양자수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나요? 네, 색깔은 물론 질감까지 살려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익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번에 황신혜 작가님께서 특별한 전시회를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전시회인가요? 아, 네. 제가 만든 여러 동양자수 작품을 이곳에서 전시 중입니다. 사실 그동안 작품 전시를 마련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많이 이렇게 흘렀네요. 그래서 더더욱 이번 전시는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작품이 전시되고 있나요? 학을 주제를 한 백학도가 있어요. 그 백학도는 장소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다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아, 백학도가 네. 행운과 장수를 상징하는 거군요. 네네. 장수를 기원하는 다른 작품은? 십장생이 또 있고요. 자, 십장생은 10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 이렇게 작품이 된 거잖아요. 소나무, 학, 그림, 등등 불로초 이렇게 10가지가 만들어져서 작품이 되는데 그거는 가정의 평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또 특별히 눈에 띄는 작품 무궁화를 무궁화. 삼천리 강산에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기원하는 요망이 있어서요. 그 지도 무궁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작가님이 이렇게 만드신 작품 하나하나 다 소중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 전시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네, 백학도죠. 네, 백학도는 우리 학이, 백마리의 학이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다 갖다 줘봐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아끼고 사랑하는 백학도 작품입니다. 네, 작가님이 이렇게 색실로 한 땀 한 땀,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만드는 이 작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자식과 같이 귀중할 텐데요. 이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더 접하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배우면 그 장인정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컴퓨터 시대라 빨리빨리 하는 그런 성품들이 많아서 인내력이 약해져서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초작품 같은 거는 다 옛날 그 화가 선생님들이 밑그림을 그려줬고 우리가 배울 때는 도안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천에다가 다시 인쇄를 해서 베켜가지고 실을 다 만들어서 우리가 그 색감을 내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쉬워졌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동화 그림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 그 화가 선생님들이 색깔을 내서 주면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이 요즘에는 좀 있어서 가르치기도 쉽고 놓는 방법도 좀 쉽고 그래요. 네, 이번에 작가님께서 한복협회도 운영 중이신 걸로 들었습니다. 한복협회를 운영하시면서 한복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전통자수를 시작하면서 같은 맥락이라서 한복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양자수를 하시면서 한복의 그 아름다운 그 동양자수를 같이 놓으면 정말 그 한복도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네네, 이뻐요. 그래서
그 한복에다가 자수를 놔서 술을 놔서 이렇게 입히면 되게 아름답고 예뻐서 이 한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한복 만들어진 이 한복 중에서도 특히 그 사모관대와 또 이루어진 그 전통 훌레복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들었거든요. 그죠? 이 전통, 예. 우리나라 그 전통 훌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맥을 이어가는 우리 전통 훌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전통만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쁜 남녀들, 또 결혼을 못했던 사람들, 또다 그렇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실제로 전통훈례 행사를 여러 곳에서 진행을 하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성동구청에서 실시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께서 그 작가님의 그 무료 전통훈례 봉사를 네, 받았다고 얼마 들었습니다. 전에 성동문화원에서 그 세상을 결혼식을 시켜줬어요, 무료로. 그래서 이제 거긴 탈북민들도 있었고 다문화 가정도 있었고 또 저도 속층에 그 계층에 그 계시는 그분도 있어서 세 분을 지역 주민과 그 문화원장이랑 다 모시고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반응이 아주 좋았고요. 굉장히 칭찬 극찬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전통 행사를 진행하시는 그러죠. 전통 훈례를 항상 아껴주는 사람,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니 다 좋아해요. 우리 한국을 다 대표하는 전통 훈례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통 맥을 이어갑시다. 네, 작품 활동만으로도 이렇게 너무나도 바쁘실 텐데 봉사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포부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포부는 또 커요. 제가 자수박물관 하나 갖고 싶고요. 전통 훈례장을 크게 지어서 없는 분들, 있는 분들 할것 없이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소망입니다. 네,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전통 자수를 널리 알리고자 하시는 황신혜 작가님의 그 모든 작품들이 녹아있는 이번 전통자수 작품회는 10월 31일까지 서울 안국역 수은회관 4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료로 개방하니 누구든 오셔서 많이 많이 보시고 또 작품 문의나 전통혼례에 관한 문의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사랑합니다. 멋진 작품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